공무원 영어에서의 영원한 숙제, 어법.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며칠 전에 21년 해경 2차 시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 시험지를 구해서 훑어봤더니 야, 만만치 않네요. 그죠? 어휘도 독해도 다 아주 수준급입니다. 문제들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법. 왜 어법을 푸느냐? 출제 의도를 좀 못 읽겠어요. 그리고 좀 독특했어요. 아니, 공무원 영어 시험의 어법이, 문법이 좀 집요해요. 너무 자잘한 게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 얘네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두 문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문제인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보이시죠? 전형적인 그냥 어법 문제예요. 밑줄 4개 있고 4개 중에서 어법상 잘못된 것을 하나 골라라. 자,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보고서 예측 한번 해보고 들어갑시다. A번은 뭐 물어보는 문제겠어요? 지금 ing로 시작하는 녀석이 문장 맨 앞에 와 있으니까 분사 구문 아니면 동명사겠죠. 그 다음 B는요, 그 유명한 더 플러스 형용사네요. 중간에 부사 머더리틀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C는 현재 완료인데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제발 태도 동시에 고민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완료인데 능동이에요. 그 다음 D는요, 리나운드? 이거 형용사 아니야, 유명한. 앞에 쉼표 있네? 오, 이거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또 쉼표 있네? 오, 이거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지금 딱 눈으로만 봤을 때는 답이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황당하죠. 리나운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다라는 거지. 이야, 기가 막히네. 올바른 전치사? 아니, 형용사 다음에 그 형용사랑 어울리는 전치사? 이거는 약간 수거의 영역인데 참 독특하게 문법 문제로 이걸 제시했다라는 게 너무 특이했다라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이런 문제가 많지가 않잖아. 약간 뒤통수를 날리는 거죠. 슬며슬며 오른쪽 손으로 때리려다가 왼쪽 손으로 탁, 아니면 뭐 발로, 그죠? 자, 하지만 이걸 전체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귀찮긴 하지만 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fording a home, 집을 마련하는 것. 영국이나 한국이나 집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강남, 서울 강남에서 집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월급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국도 만만치 않은가 봐. 그죠? 영국은 좀 그 해변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나 마을, 그쪽이 좀 부자 동네인가 봐요. Opulence라는 단어가 되게 그 부유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집을 딱 구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has been, 현재 완료 썼네요. 오랫동안 무엇이어 왔다? out of reach였다고요. out of reach. 그리고 이런 out of reach를 강조하는 way입니다. 그냥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야. 손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에게조차도, 적당하게 부자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죠? 월급 천 갖고도 안 돼. 월급이 막 2, 3천, 3, 4천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상위 10% 안 돼. 상위 1%만 가능해. 뭐 예를 들면. 그죠? 더 플러스 형용사. 그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만 사람들인데 지금 이 형용사를 부사 꾸며주고 있으니 이거 뭐 전혀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 혹시 장애자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 disabled?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 단어보다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Handicapped. 그렇죠? 근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도 정신적으로 핸디캡일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hysically라는 부사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사가 이거 형용사 꾸며주잖아. 그리고 그 형용사가 더 플러스 형용사. 그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말이다. 이야, 대짜리인 것 같아요. 집 가격이 어디에서 가장 스마트한 어떤 리조트의 두 군데 중에 집 가격이 여기서 스마트라는 건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멋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집 가격이 야 굴러 떨어졌네? 엄청나게? 작년에? 야 잘됐다. 그런 동네에 가보면 왜 보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보트 천국이겠지? 자, 그 중에 한 곳인가 보여. 한 곳인가 보네요. 그죠? 셀콤이란 곳이 사우스 데본에 있는 가격이, 집 가격이 8.2% 떨어졌대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어. 8.2% 떨어진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샌뱅스. 돌셋에 있는 샌뱅스라는 곳에서는 지금 두 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두 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거기에서는 어디냐면 UK의 가장 비싼 리조트로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선 가격이 5.6% 떨어졌대요. 아이고, 잘 됐다. 집가격 떨어져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 그 다음에 이즈.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이렇게 위치, 이즈, 주격, 비동사 생략해가지고 형용사만 남긴다든지 명사만 남긴다든지 분사만 남기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걸 약간 물어보는 척 하다가 전치사가 있고 그냥 여러분 뒤통수를 날렸다는 점에서 이 5번 문제는 재밌었다. 근데 맞히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뭐다? 6번이야, 6번.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는 안 내겠다. 아, 이런 문제 내죠.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 내지. 다음 문장들 중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깜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생각을 했죠? 공무원 시험에서?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아,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답이 3개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A, D, G인데 이 사람은 A, B, C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런 사람도 맞추는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개수만 맞춰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찍겠는데 나라면? 정 문법 약한 사람 찍어버리겠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왕 영어를 물어볼 거면 영어 실력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이요. 심지어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문 기본 영어에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매니어 단수 명사를 1년 중에 몇 번이나 봐, 우리가? 이런 문법을 꼭 공부해야 돼? 저도 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저 원서 되게 많이 읽는 거 아시잖아요. 아, 1년에 매니어 단수명사? 이거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아, 이런 걸 왜 내냐고요, 시험에. 좀 제발 좀 내지 말아요, 좀.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문법 문제 지금 공부해도 지금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공무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뽑는데. 자, 답을 하나 얘기해버렸네요. 일단 요 알파벳 E는 맞습니다. 매니어 단수명사, 그죠? 얘가 지금 주어가, 그러니까 매니어 단수명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매니 복수명사랑 동일하다, 의미는. 그죠? 그런데 얘는 당연히 복수 취급, 얘는 단수 취급. 여기 위시즈에 ES가 붙었고 WC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A번부터 가볼게요. 네가 말한 것, 관계대명사 왓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본 거겠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분사구문 가운데서도 약간 양보가 있습니다. 앞에다 do나 although를 써주면 더 분명하겠지만 의미가 I still do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여전히. What you say가 it으로 받아지는 거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틀렸죠. ing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 주어하고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그쵸?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B. 헨리에 의해 쓰여진
더 너보.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여러분. 위치, 그 다음에 비동사. 그죠? 이게 만약에 쓰여진 게 과거라고 한다면 was였겠죠? 이게 생략된 거죠, 지금. 과거 분사만 갖고도 더 너보를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수일치 물어보는 건가? 아, read. read는 우리 인간이 뭔가를 읽는 건데,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읽힌다죠. 매우 잘 읽힌다. 왜 sell 같은 동사도 자동사로 쓰이면 팔린다잖아요. 문장의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맞단 얘기죠. 이것도 성문 기본용어 같은 데 나오는 예문입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에, D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D번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as라는 접속사가 여기 있고, 뒤에 있어야 될 헝그리가 앞으로 나갔다. 형용사예요. was 다음이니까. 은근슬쩍 부사 갖다 놓는 경우 있죠? 아, 이거. do나 although 대신에 쓴 그 as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d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남자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as. 그는 말했어요. 그 유명한 would rather A than B.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네. 그죠? 여기 형태. 우드레더에 걸리는 거니까 다이처럼 원형이 되어줘야 된다. 틀렸다. 그죠? 틀렸어요. 이건 잘 냈죠. 그죠? 그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어우 나는 배고파 차라리 죽을래. 이 시계를 갖다가 파느니 정말 중요한 시계였나 보네요. 그죠? 야 F번. 보자마자 도치라고 외치면서 난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라더티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까지 아니란 얘기는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죠? 자, 어떤 과거, 아니, 어떤 시점이다 치고요. 그 시점까지 아니다란 얘기는 이때부터는 기란 얘기니까. 그죠? Not until.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가 만약에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지. 왜 도치가 일어난다? 부정어가 포함된 부사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도치가 돼야지. 이야, was, 조동사, 아, the final diagnosis, 주어, 아, made, 이게 본동사. 수동태까지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최종 진단이 이루어졌다. 진단이 메이크 된 거니까 수동태. 맞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던티엘 덩어리. 그가 그 대학병원에 3일을 갔다가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까지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최종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왜 도치를 시키고 그럽니까? 이 덩어리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는 거지 왜 여기를 도치를 시킵니까? 왜 신나가지고 여기는 그냥 he spent 하면 돼요. he spent 뭐야 이것도 틀렸네. 야 이거 F번 좀 어려웠겠다. 잠깐만 지금 맞은 게 지금 B하고 C 이네 두 개네 두 개 기본 두 개는 확보됐고 이제 C하고 G만 잡으면 이제 되겠네요. 그죠? C하고 G만 잡으면 돼. 이제 거의 답에 가까이 온 것 같아. 설마 답이 1번 아니겠죠? 2번, 3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왠지. 세 개인가 보다. 세 개. 그지? 세 개인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선생은 우리에게 말했다. 대절이라고. 자, 대절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구가 달보다 크다. larger than. 비교급. 비교급 강조하는 멋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을 했다. 이 문장 맞는 거 아닌가요? 접속사 대도 잘 썼고. 이거 시제일치. 시제일치의 예외? 설마 시제일치의 예외? 이거는 보편적인, 시대를 초월한 어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즈가 돼야 된다? 설마 이거 물어본 걸까? 아니, 이건 일시적인 사건. 이 말하던 시점에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망고 불변의 진리니까 이지를 써야 된다? 과학적 사실이니까? 야 시제일치 예외? 야 그러면 이거 틀린 거네?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 좋아, 좋아. 문법적인 거니까, 문법적인 거니까, 미국 애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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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문법책에서 배운 대로, 문법책에서 배운 대로 시제일시 예외, 예외, 좋아. 그럼 하나 남았네요. 10번. 나의 가족은 전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메스터의 학위를 갖고서 졸업을 했을 때.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집합명사? 집합명사 단수 취급하더라, 복수 취급하더라? 가족이 만약에 4명인데, 한명한명한명 사람을 강조할 때는 복수 취급하고, 그 가족이, 예를 들면 뭐 대가족이다, 소가족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집단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집단으로 여기면 단수 취급하고, 아, 문법책은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사람으로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워가 돼야겠네. 아, 이거. 그럼 답이 1번이란 얘기죠? 아, 근데 워즈 그냥 쓰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냥 가족 전체가 자랑스러워했다. 복수 안 하고 그냥 가족 전체가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답을 보는 겁니다. 과연 답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1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네. B하고 E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정말 해경이 안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 수험생들 참 힘들다. 합격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구나.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죠?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영어는 계속 변하고 문법도 변하고 한데 이런 문제를 과연 계속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A번 요거는 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B번도 뭐 내는 건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알파벳 2번 제가 아까 욕을 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D번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빼박이잖아, 빼박. 이 F번 정말 신박했죠? 신박한 문제예요. 아, 근데 나머지는 정말 별론 것 같아. 하지만 답이 뭐 1번이라니까 문제 내신 분에 따라서 답 1번 해야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작 며칠 전에 이 시험을 풀고 해경이 되냐 안 되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 어법 문제는 여기까지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영어 공부하고 같이 또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죠.